그래서 아빠랑 보라카이 가가지고 나 야시장 같은데 가면은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오고 어 둘이 왔어? 둘이 왔어요. 어 너는 X값을 받을래? 나 캄보디아 갔을 때도 어떤 애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오빠! 오빠! 이게 아니라 오빠! 오빠! 이래. 난 어? 난 순간 우리 대학교 후배 애를 만났나? 싶어가지고 뒤에 돌아보니까 캄보디아 사람이야. 한국말을 진짜 한국인처럼 해요. 오빠 어디가? 안마 안 받을래요? 내가 어떤 안마인데? 약간 왜냐면 그때 같이 간 친구랑 호텔 안마를 받았는데 너무 좋은 거야. 야 어떻게 했잖아. 막 사람 혀를 막 찾아가지고 막 뽀그닥뽀그닥 다 부러뜨려서 연체동물 돼서 막 너무 편하게 걸어댕기니까 우리 손님도 되게 많은데야 일로 와. 진짜 말투가 이래.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 너 한국말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물어보니까 부산 남자친구가 있었대. 그래가지고 일단 걔한테 막 끌려갔지. 어? 가니까 그 1층에 우리나라 사람한테 모녀가 약간 레드페이스 같은 거 입고 있고 거기서 약간 이렇게 발 마사지 이렇게 받고 있는 거야. 어 그래가지고 아 괜찮다 모녀들 와가지고 이렇게 어 진짜 안마구나 어 해가지고 약간 고립 안마가 아니라 한 곳만 하는 안마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지는 곳이구나 해가지고 나는 어 야 여긴가 보다 해가지고 막 물어봐. 들어가면서 막 전신 막 풀코스 막 이렇게 아 우리는 무조건 풀코스지.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그냥 전신 마사지 받으려고 무조건 오케이 야 우린 풀코스. 그러니까 어 오빠 따라와. 어 원래 다 풀코스 한대. 남자들끼리 오면 2층으로 가요. 그 2층으로 올라가면은 보이잖아. 이렇게 머리만 올라와도 보이. 뭔지 알 무슨 말인지 알지? 2층만 올라와도 보이잖아. 딱 보자마자 너는 뭘 보진 않았어. 그 영락 없는 무슨 느낌인지 약간 어 약간 그 뭔가 그 있어 그 을씨년스러운 가보지 않아도 알아. 가본 적이 없어도 그런 성매매 없어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도 일단 1층이랑 인테리어 자체가 다르고 뭐 알고 보니 전통 마사지 샵일 수도 있긴 한데 내가 보라카이에서도 마사지 샵을 가봤거든.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다 같이 그런 분위기 절대 아니야. 딱 알지 누가 봐도. 왜 막 걔는 막 왜 마사지 받는다며 이래가지고 내가 어 아니야 안 받을 거야 아니 오빠 왜 이런 말투야 진짜로 리얼이라니까. 그래서 아빠랑 보라카이 가가지고 밤에 둘이 단둘이 얘기하려고 맥주 같은 거 하나 사가지고 벽나발 불면서 딱 야시장 같은데 딱 가면은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와가지고 어 둘이 왔어? 어 둘이 왔어요. 어 넌 X값을 받을래? 아 아빠 이러면 딴 나가자. 리얼이야 이거. 나 유튜브 영상도 있었잖아. 보라카이 여행에 아버지랑 있는데 대놓고 성매매 제안이 왔다란 제목이었어 2019년에. 야 아빠 있었어 옆에. 어디가? 집이요. 다시 받으래? 아니요. 아니 너를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아니 안 잘 거야. 아이씨. 이거 보라카이 성매매. 리얼이라니까. 아니 진짜 이거 가면 이렇게 물어봐. 아빠 옆에 있는데 그래도 어 아니라고 안 받을 거라고 자기 마음에 안 드니? 자기 스타일 아니 너 스타일 아니니? 그래도 아유 너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어 그냥 안 받을 거라고 막 이러니까 어, 아 같이 자자 그래가지고 내가 아 안 잘 거야 하고 나온 거야. 리얼이니로 우리 동네에만 있는 존나 맛있는 맛집 이런 거 있죠. 기사식당 같은 거 뭔지 알지? 부산이 뭐 밀면으로 유명하고 국밥으로 유명하고 존나 허름하고 약간 간판도 존나 오래됐는데 약간 어 나만 아는 맛집 약간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아가지고 그런 거 좀 하려 그랬는데 여름 인제 무조건이죠. 인제 국룰이죠. 그 가는 길에 강원도 막 홍천이나 이런 데 가면 래프팅 거기도 다 있거든. 인제까지 갈 필요 없어. 거기선 즐겨. 인제로 가잖아. 살려고 해 사람이. 그러니까 홍천에서는 막 아 깨르르 야 오른쪽 왼쪽 근데 인제는 막 어 씨발 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약간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홍천이나 이런 데 가잖아? 그러면 그 래프팅 강사님들 계시잖아. 뭔지 알죠? 어 여기선 그 사람이 수령이야 수령. 그러면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다 빠뜨려. 근데 팩트 말 잘 들어도 빠뜨림 어차피 말 잘 들어도 빠뜨려. 그리고 그 사람들도 약간 재밌어 보이는 애들부터 빠뜨려. 거기서 나대면 안 돼. 어 그 홍천은 약간 래프팅 강사들이 다 웃고 있어 약간 이렇게 야 자 오른쪽 왼쪽! 어! 부딪힌다! 이러면 생글생글해. 홍천 강사들은 하이텐션 즐겨. 인제 강사들은 말 안 해. 오 씨발 어어어 야 저라고 야
뭐라고! 윽박 지르고 약간 무서워. 나 홍천도 가보고 뭐 인제도 가보고 막 통영 뭐 이런 데도 많이 가봤거든요. 래프팅하러 옛날에 대학생 때. 인제가 래프팅으로는 최고야. 여름에 래프팅을 한 세 번씩 가. 약간 그 어떤 그런 그 뭐라고 하죠? 무서움. 스릴로는 인제. 인제가 최고다. 물도 존나 깊고 제일 좋은 게 언제냐? 비 내리고 장마 끝나고 뭐 한 일주일 정도 딱 그러면 물도 맑고 물이 한번 싹 갈리기 때문에 물도 맑고 불어 있어가지고 그때가 최고야. 물이 막 불어 있다는 게 막 물살이 세져 있고 이게 아니라 그냥 물의 양이 많아져 있는 거야. 물살 센 거 즐기려면은 즐기는 건 아니고 그건 목숨 걸고 가면 안 되는 건데 장마 때 가면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어. 가평만 가도 그 가평 물이 다 한강으로 흐르거든요. 그거 진짜 구라가 아니고 인천 항구에서 발견될 수도 있다니까. 리얼 구라가 아니고. 저는 계곡 전문가예요. 친구들이랑 가면 진짜 물을 좋아하는 물개 새끼들이라 놀러 가는 이유가 여자 때문인 애들이 있어요. 딱 두 부류야. 약간 여기 물개 파트에는 제가 인계동 물방개였거든요. 수달, 물방개, 소금쟁이 얘네들끼리 모여있어요. 물놀이 좋아하는 애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윈체스터 엽총 헌팅하는 애들. 대체로 좀 잘생겼어요 얘네들이 이제. 그래서 약간 안 나누고 약간 중도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한 번은 일로 놀러가면 한 번은 바다를 가고 싶어. 왜냐면 바다가 헌팅이 더 잘 되고. 계곡은 약간 가족끼리 놀러오고 여자애들끼리 계곡을 잘 안 놀러와. 왜냐면 바다는 교통이 편리한데 애들 막 짐도 많고 이러다 보면 그냥 버스로 한 번에 가는 걸 선호하지. 막 버스 타고 시내버스 막 해가지고 막 올라와서 막 그런 데까지는 여자애들이 잘 안 온단 말이야. 한번 왔어. 한번 오면은 걔네는 어제 온 박재범들이랑 놀고 있어. 어차피 확률이 없다. 헌팅을 하기 위해서는 헌팅을 포기하고 가는 게 계곡인데 저는 무조건 10번 중에 10번 계곡으로 가는 스타일. 저는 약간 막 다이빙하는 거 좋아하고 죽기 딱 좋죠. 다이빙하는 거 좋아하고 깊은 데 좋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바다는 모래도 막 까끌까끌하고 서해안에서는 유사 지뢰들이 있어. 막 놀려고 이제 바닷물 이렇게 가다 보면 그 검은 색깔 그 존나 날카로운 그 바위 뭔지 아시죠? 그거 한번 발 베이면은 우리 아빠 그거. 서해안에 동해안만큼 상어 있었을 사람들 피가 하도 흥건해가지고 서해안 아무데도 못 들어가. 꽃지해수욕장 못 들어가. 바닷물이 그리고 있잖아. 나는 이제 어렸을 때는 바다를 엄청 많이 갔고 아빠가 바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빠랑 과도 조그만한 거 들고 가가지고 맨날 굴 따먹고 그 태안 기름 유출 사건 있기 전까지는 맨날 초장 하나 들고 그거 해가지고 굴 따러 다니고 난 어렸을 때 그 기억이 되게 많았거든. 그 굴은 진짜 개 좋아했거든? 생굴 방금 딴 거 딱 해가지고 그날 아빠랑 이제 굴 100마리씩 따먹고 이제 저녁에 아빠랑 설사 존나 하고 둘 다 탈수 증세 와가지고 엄마가 물 계속 링거 맞듯이 이렇게 꽂아놓고 정수기처럼 약간 그런 느낌으로다가 엄청 많이 다녔거든요 바닷가는. 그래서 물 좋은 바닷가로 가려면 안면도까지 내려가야 돼. 수도권에서 갈만한 만만한 데가. 그래가지고 안면도로 자주 갔는데 저는 약간 어렸을 때 바다에서 많이 즐겨서 그런 건지 바다는 잘 안 가나. 무조건 계곡이야 무조건. 다이빙 같은 거 조지고 약간 덤블링하고 그런 거 좋아하지. 우리 엄마 아빠가 갔던 데가 엄마 아빠랑 혜린이가 갔던 데가 거제야 여수야? 여수 맞지? 아 그거 거제야? 아 거제였던 것 같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거제 갈라 그랬는데 코로나가 이거 가지고 이거 씨 어떡하지? 나 빼고 가가지고 거의 엄마 아빠 나 까먹은 듯. 그냥 디폴트 값이 그냥 나 빼고 가는 거야. 돈이나 벌어와라. 근데 솔직히 카드 쥐어드리면 최고의 효자 아님? 저는 카드 쥐어드려요. 대신 한도 막아놔.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엄마한테 카드 드렸는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분실 신고했습니다. 진짜 했어요. 그래가지고 분실 신고했다 다시 드렸어요. 나는 그 무한도전에서 그 박명수 씨가 핸드폰 보다가 아우 어머니 또 고기 먹었네 이게 약간 옛날에 그냥 웃었는데 약간 이해가 혼자 이제 생각하는 거지. 아유 어머니 또 소고기 먹었네. 아 저녁을 안 드시려고 하시겠다. 아이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이 고작 소고기를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드셨으면 좋겠는데. 오해예요 오해예요. 어머니가 뭐 얼마나 쓰신다고? 아이 안 써 우리 엄마 아빠 잘. 아 왜냐면 엄마 아빠 이제 한 50줄 넘어가고 이제 좀 돈 쓸 데가 많이 없어요. 저기 내 동생 대학원 등록금 나보고 내라 그래가지고 그건 칼쳤지. 그건 안 된다 그랬지.
아니 내 대학원 등록금도 그건 지가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동생이 내야지. 학비까지 나한테 이렇게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 그러면은 아빠가 모아둔 돈에서 혜린이 등록금을 다 내주고 그러고 이쁘니까 마음에 드니까 결국엔 내줘. 내가 나 한번 찔러본 거야. 야 동생 등록금 좀 같이 줘. 내자. 야 한 300만원만 내. 야, 아빠 그럼 반 내는 거잖아. 야 대학원 등록금 존내 비싸. 대학교보다 얼마 가지도 않는데. 야 3개월에 700을 야 그거를 어떻게 해 그거를 내면서 그걸 다니라는 거지? 약간 저는 뭐 그래도 뭐 등록금은 다 엄마 카드 한 더 늘려줘야겠다. 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엄청 잘해줘요 저 진짜로. 엄마 아빠 자랑 엄청 많이 해. 뭐야 안마의자 그리고 실내 사우나 불안증막 나 이런 거 다 해줬어. 여행 다 보내주고 싱가포르 동생이랑 돈 다 내주고 내. 그리고 엄마가 누구랑 가 아빠랑 가는 노잼이야. 엄마 아빠 챙겨야 돼. 아빠는 따로 해줘. 아빠는 현찰 주는 거 제일 좋아하고 그냥 알아서 뭐 골프 치든지 뭐 당구장 가서 뭐 내기하든지 아빠는 하는 거고 그게 아빠 제일 재밌어하고. 아빠랑 엄마랑 해외여행 보내잖아요? 아빠 패키지 따라오지도 않아. 여기 다 따라오자 하면은 혼자 열 걸음 뒤에서 뒤짐지고 안 따라와. 같이 따라댕겨야 되는데 어? 어디 뭐 보라카이 시장 같은 데 가도 그게 잘 따라댕겨서 여기서 이렇게 모여다니야 길도 안 잃어버리는데 꼭 있잖아 우리 아빠는 어? 사람들 다 여기서 모여가지고 다 여기로 가면 뭐가 있고 하고 있으면은 저 뒤에서 여기서 다 이러고 옛날 똑같아. 이마트 가도 똑같아. 이마트 가도. 엄마랑 동생이랑 나랑 막 쇼핑하고 있으면은 아빠 저 뒤에서 이러고 어? 안 따라와. 다른 사람이야. 남이야 남. 남처럼 걸어온다니까? 같이 마트는 가. 같이 마트는 가는데 안 따라와. 우리 아빠는 캄보디아를 가는데 안 걸어와. 맞더라. 귀찮아. 잘 안 나올라 그래. 그럴 거면 그냥 이천 테르메덴 갔지. 호텔에서 안 나올 거면 그냥 우리나라 저기 있는 호텔 아무데나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 됐지. 아무것도 안 나올라 그래. 그러면서 약간 뭔가 호핑 막 물고기 막 안에 들어가서 물어가고 이런 건 또 좋아해. 이거 물안경 약간 이런 거 물속에서는 따라와야 되잖아. 못 따라올 수가 없잖아. 액티비티 위주로 좋아하지 아빠들은. 거기서는 막 혼자서 막 산호 이렇게 톡 건드려보고 있고 약간 이렇게 만져보고 약간 혼자서 그러다가 이제 우리랑 눈 맞추 우리가 이제 아빠 노는 걸 보고 있어. 신기해서 아빠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눈 맞추면은 약간 소리는 안 들려. 이거 쓰고 있으니까 소리 안 들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괜히 이렇게 뭐 안 논 척 안 논 척 K 아버지의 체면.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잘해요. 해외여행도 많이 보내드리고. 그래서 한도 얼마로 올리냐고? 좀 올려드려야겠네.